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날씨가 더워져서요.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냉라면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면은 라면이지만 정말 건강까지 생각한 냉라면이에요. 미역을 넣어줄 건데요. 건미역은 미리 물에 불려주시고요. 그리고 준비물은 간단해요. 오이와 양파, 그리고 불린 미역, 그리고 얼음이 꼭 필요하고요. 도구로는 감자칼을 저는 사용을 했어요. 지금 보이는 저 오이는 껍질이 좀 두꺼워서요. 껍질을 까줬는데요. 껍질 뭐 부드러운 거는 껍질째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이를 감자칼로 이렇게 밀어서 썰면요. 식감이 굉장히 좋아져서요. 저는 이 방법을 좀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파는 뿌리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감자칼로 밀어주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양파도 매운맛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식감이 좋고 건강에 굉장히 좋은 식재료인데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소금 조금 뿌려서 약간 숨을 살짝 죽여놓고요. 그리고 미리 불려놨던 미역은 한입 크기로 잘 잘라서 미역을 또 준비해뒀던 야채하고 같이 버무려서 저는 고춧가루 조금 넣어줬는데요. 여기에 식초를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식초를 좀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는 안 넣는데요. 식초를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면그릇에 미리 얼음을 넣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소스를 만들 건데요. 액젓을 한 숟가락을 예열된 팬 바닥에 흘려서 구워줄 거예요. 액젓 한 숟가락, 그리고 진간장 또한 숟가락 이렇게 해서 예열된 팬에 해서 구워줄 건데요. 이것을 보통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프랑스 화학자 이름이에요. 프랑스 화학자 마이야르가 발견한 하나의 방법인데요. 그 단백질 안에 있는 아미노산이 당과 만나서 그리고 또 열을 만났을 때 갈색으로 변화하는 것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해요. 이때 굉장히 맛있는 맛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이야르 반응을 아주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요리가 스테이크예요. 근데 스테이크만 요리가 아니잖아요. 어떤 요리든 그것을 활용을 해서 맛을 낼때 훨씬 더 깊이 있고 좋은 맛을 낼수 있고요. 또 이렇게 하면 안 좋은 냄새도 다 날아가요. 액젓의 비린 향을 싫어하시는 분도 이런 방법으로 하면요. 액젓의 향을 전혀 못 느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드실 수 있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라면 스프는 반만 넣어줬어요. 저는 스낵면을 사용을 했는데요. 스프 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넣는다고 넣었는데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반만 넣어주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팔팔 끓여주세요. 팔팔 끓는 이 소스를 미리 준비해 놓은 얼음이 담겨 있는 볼에 붓는데요. 이 그릇에 이렇게 부으면 이게 뜨거우니까 얼음이 녹으면서 차가운 그런 육수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라면 사리를 이제 삶아 주시는데요. 사리를 삶아서 차가운 물에 면을 씻어 주세요. 그렇게 면을 씻어서 헹궈서 넣을 건데요. 그 전에 그면 소스를 맛을 보니까요. 라면 그 스프에 그 화학적인 맛이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완성된 된장 시제품 그걸 조금 넣어줬어요. 그렇게 하니까 맛이 안정화되면서 라면 스프에 그 화학적인 맛이 다 날아가고 하나도 안 나요. 정말 맛있는 맛만 남아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사리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준비했던
야채를 위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통깨 뿌려주시면 완성이에요. 저는 이거 먹다가 중간에 식초도 좀더 추가해서 먹었는데 훨씬 더 맛있고요. 진짜 이것은 이 음식은요. 한번 이렇게 입을 대고 먹기 시작하면 정말 멈출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맛있고요. 저 식감이 진짜 예술이에요. 그리고 여기 들어간 식재료들이요. 미역도 그렇고, 오이도 그렇고, 양파도 그렇고, 건강에 좋은 식재료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시면요. 진짜 잘 먹었다는 말이 나올 거예요.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꼭 맛있게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